네, 안녕하세요. 해모임 전문 강사 이문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날씨가 오는데 차 타고 올 때는 풍경이 예뻐가지고 모르는데 딱 내리는 순간 쌀쌀함이 느껴지는 요즘인 것 같아요. 요즘 이렇게 날씨가 이렇게 쌀쌀하면 제일 먼저 이렇게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 주제들이 보면 요즘 건강 괜찮아? 이런 얘기 사실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제가 고등학생 아이하고 이제 중학생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근데 아침에 이렇게 딱 일어나면 이 아이들을 막 깨우기보다는 약간의 창문 환기식으로 해서 창문을 이렇게 살짝 이렇게 열어놓으면 이게 춥잖아요. 그러니까 이불을 막 이러면서 약간의 짜증 섞인 그 눈빛으로 일어나는데 그중에 이제 저희 가족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아침마다 재채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게 바로 환절기가 돼가지고 온도차 때문에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큰 아이 같은 경우에는 요즘 들어가지고 학교 갔다가 딱 왔는데 엄마 나 코가 너무 막혔어. 그러더니 머리가 너무 아파.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2학년 때 이제 그 알레르기성 비염으로 인해서 폐렴까지 오면서 한번 이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던 아이여서 지금 2학년,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건강관리 좀 하고 있는데 꼭요 시기만 오면 그냥 지나갈 법도 한데 한 번씩 오는데 정말 이그 알레르기성 비염으로 인해서 코 막히고 두통이 오면 어디까지 가냐면 정말 천식 환자처럼 숨이 안 쉬어지는 정도까지도 사실은 이게 가더라고요. 근데 그런 아이가 이제 요 며칠 사이에도 준비를 이렇게 해주는데 계속 이제 머리가 너무 아파. 이제 그 얘기를 해서 제가 이제 처방을 내린 게 일단은 먹는 거. 제철 음식으로 잘 먹는 거 먹고 그다음에 충분히 잠 자는 거 하고 또 하나는 건강기능식품의 도움을 받는 거. 요세 가지를 꾸준하게 했더니 한 보통 같으면 병원에 가야 되는 아이인데 병원에 안 가고 지금 한 이틀 반 만에 정상적으로 이제 호흡이 돼서 학교 오늘 행사가 있는데도 다 참여를 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도움을 받았던 이유는 아이가 그런 몸에 있었을 때 그냥 어떤 약을 먼저 이렇게 주기보다도 그 아이의 생활 패턴을 좀 잡아주고 먹는 것도 좀 잡아주고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의 도움까지도 함께 받으니까 이게 좀잘 도움을 받아서 여기까지 온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요즘에 소비자분들 많이 이렇게 만나시거나 이제 또 사업자분들 만나시면 하는 얘기가 요즘에 좀 약간 감기 기운이 있어.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사실은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다들 뭐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럴까요? 네, 면역이 떨어져서 그렇대요. 근데 여러분들 그러면 면역이라는 걸 정확하게 정의를 좀 아시나요? 면역. 네. NK세포를 활성화해야 돼요. 네, 면역을 우리가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NK세포를 활성화를 시키는 게 맞죠. 그럼 면역이란 단어는 정확하게 저희가 현장에 나갔을 때 여러 요즘에 면역력이 좀 떨어진 것 같아서 감기를 너무 자주 걸려요 라고 했을 때 면역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면역 했을 때 한마디로 딱 나올 수 있는 이렇게 핸드폰으로 지금 찾으시죠? 아닌 건가요? 네, 면역. 네, 맞아요. 맞습니다. 제가 해모임 선물을 차에다 놓고 왔네요. 좀 이따 드리겠습니다. 예. 면역이 그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 주변에 엄청 많은 바이러스들이 많죠. 병원체라고 해요. 나쁜 균. 그런 균들이 우리 몸에 들어올 때첫 번째로 들어오는 곳이 어디죠? 코예요. 그래서 알레르기성 비염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여기에서부터 면역이 약하신 분들이 시작돼요. 그래서 알레르기성 비염이 굉장히 많고 또 비염이 생겼다고 하면 유전적으로도 많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 이유는 아주 섬세한, 그러니까 처음으로 제일 많이 호흡하면서 듣는 곳으로 이 장소가 여기 코죠. 그래서 저희 면역 관리를 코에서부터 한다고 합니다. 뭐 예전에 그래서 텔레비전 보면
그 코에다가 물러가지고 빼고 막 이런 관리도 하고 사람들이 면역 관리를 굉장히 많이 하죠. 그런 식으로 코 세척을 그래서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묘 사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 면역이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인지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면역이라는 정의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특히나 건강기능식품을 안내하기란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적으셨을 거예요. 면역 어떤 뜻인지. 네, 조금 이따 발표할 거예요. 네. 저는 사전적 의미가 나와 있지만 그걸 내가 이해한 대로 본인의 입에서 내 단어에 맞게끔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면역을 지금 정리를 하셨어요. 그러면 이 면역에 관련돼서 지금 여기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면역력 자가진단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합니다. 이 면역력 관리할 때 요즘에 가을철에 사람들 또 겨울이 오기 전에 면역력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이 갑자기 추워지는 거에 적응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는데 요거 한번 영상 한번 보실게요. 최근 잠이 부족해 면역력이 떨어진 A씨는 배탈이 나면서 복통을 호소하였습니다. 오늘은 면역력 저하 증상과 자가진단 테스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역력이 저하되는 원인으로는 노화가 진행되며 면역세포가 감소하게 되고 과도한 스트레스와 부족한 수면시간, 심한 일교차 등이 있습니다. 면역력이 부족해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들은 감기와 배탈, 몸이 무기력해지고 피로감을 느끼며 다양한 염증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면역력 자가진단 테스트를 보고 해당되는 것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면역력 자가진단 테스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0개에서 3개 이하는 정상, 4개에서 6개는 경계 단계, 7개 이상은 주의 단계로 생활 습관을 점검해 보시거나 건강검진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면역력 향상과 노폐물 제거에 도움을 주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며 면역력에 좋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으로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역력이 저하되면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면역력 자가진단 테스트를 체크하여 건강관리에 신경 쓰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찾은 이유는 저희가 오늘 이 자리는 사실 해모임에 대한 제품 강의를 들으러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해모임을 가지고 소비자들한테 다가갈 때 요즘 면역력이 떨어져가지고 몸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우리 사업자들은 어떤 반응이 먼저 나오냐면 유산균 먹어? 해모임 있는데 애터미 해모임 좋은 거 있는데 해모임 한번 먹어볼래? 이렇게 해서 문제가 뭐냐면은 그분이 이야기한 이야기를 가지고선 해결책을 어디로 가냐면 제품으로 바로 연결을 시켜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애터미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고민을 털지 않는다. 이야기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 봤더니 무언가를 이야기하면 야 애터미에 뭐 있는데 그거 한번 먹어봐. 애터미에 뭐 있는데 이거 한번 써봐 라고 이야기를 솔루션을 자꾸 그쪽으로만 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같이 환절기에 내가 면역력이 너무 떨어졌는지 코 비염이 너무 안 나 또는 이게 너무 이렇게 목도 아프고 칼칼하고 몸살기가 계속 있는데 병원에 가도 안 나라고 했을 때 그때 바로 어떤 솔루션을 주는 게 아니라 야, 그 한국건강협회에서 이런 자가면역 체크리스트가 있다는데 너 한번 해볼래?
네, 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요거 한번 보내줄 테니까 너 한번 확인해봐. 나도 이거 확인해봤더니 야, 4개에서 6개 사이에 체크가 되더라. 내가 지금 면역력이 좀 저와의 경계 단계인데 조심해야 될 것 같아. 너도 한번 체크해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야, 해모임 좋은데 해모임 한번 먹어봐. 이거와 어떤 게 조금 더 그 다음 말을 이어가기가 쉬울까요? 그래서 이렇게 면역력 자가 진단 테스트를 여러분들도 지금 한번 해보세요. 내 면역력이 나는 지금 애터미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어서 지금 면역력이 되게 좋을 것 같지만 생각보다 또 떨어질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한번 체크해보세요. 글씨가 안 보이시면 담배를 피운다. 예, 네, 체크. 예. 네.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이렇게 올리셔가지고 이렇게 체크 합니다. 네. 휴식을 취해도 피로가 잘 풀리지 않는다. 상처가 잘 낫지 않는다. 쉽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자주 난다. 술을 주 4회 이상, 4회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마신다. 감기에 자주 걸린다. 염증이 자주 생긴다. 집중력이 떨어진다. 변비 또는 설사를 자주 한다. 7개 이상이신 분은 다행히도 없고요. 4개에서 6개, 난 거기에 4개이다. 아, 저희 팀장님이시네요. 그리고 0개에서 3개 이하이다. 오, 3개, 2개, 3개, 3개, 2개. 아, 네. 2개, 여기서는 정상 수치의 저희 애터미 사업가이신데 저희 본사에서 나온 테스트가 또 따로 있어요. 본사 테스트는 제가 여기다 지금 안 넣었거든요. 너무 많아요. 몇 가지냐면 거의 한 15가지가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3개 이하면 양호하고 4개에서 10개 사이가 면역 기능이 떨어지지 않게 조심하라고 하는데 제가 여기에 체크했을 때는 저도 0개에서 3개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문항이 섬세하게 나왔을 때는 저도 4개에서 10개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 면역력이라는 게 일단 기초적으로 이렇게 자가진단 테스트를 간략하게 하면서 내 면역이 어떤가. 그런데 4개에서 6개인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건강에 관련된 안내해 줘야 되고 만약에 0에서 3개이다. 그럼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무조건 들이대야죠. 이거 들이대야 돼. 이거 들이대면 3개인 경우들이 사업자분들도 많이 없었어요. 그때 저희 체크할 때도. 그렇기 때문에 이 리스트를 쪼갰다는 이유는 지금 면역력이 떨어지면 나타나서 발생되는 병들이, 질환들이 엄청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이 표는 면역력, 저희 해모임 제품 강의 들으셨을 때 다 봤던 표입니다. 이 표는 면역력이 지금 30대부터 현저하게 그래프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 주변에 지금 내 소비자의 연령층이 30대이다, 40 그 이상이다 라고 하면 면역 관리 테스트를 면역력이 떨어져 라고 하기 전에 이 면역력 테스트 한번 해보자. 내가 요즘 요번에 여러분들은 제가 사전에 얘기를 안 했는데 사람들이 많지 않으셔가지고 제가 해모임 전문 강사 양성에서 5등 안에 들어가지고 수료증을 다른 분들은 한 개 받을 때 저 두 개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강의한 걸 여러분들이 들여서 오늘 시스표 통과했다. 그러면은 이제 제 산하로 그 수료증을 제가 그러면서 내가 해모임 전문 강사 양성을 받은 사람한테 받은 교육이야 라고까지 얘기하면 조금 너무 기니까 해모임 전문 양성 과정에서 나온 테스트야. 근데 이거 한번 해봐. 이거 했더니 제가 요거 표는 다 드릴 거예요. 이거 했더니 야, 너무나 내가 몸 관리하기에 체크리스트가 너무 섬세하게 나와서 좋더라. 그래서 너도 한번 몸 관리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게 저희 해모임을 들어가기가 아니라 그 사람의 건강을 걱정해주고 함께 고민해주는 습관화를 만드는 데 굉장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 리스트가 체크리스트가 그냥 지나가는 것도 있고 굉장히 많은 게 있어요. 아까 한국건강관리협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비만 척도 무슨 척도 해가지고 체크리스트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애터미에서 주력 상품이 뭐죠? 해모임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해모임을 당당하게 전하셔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다른 체크리스트보다는 이 체크리스트에 주력을 하시고 여기에서 접근성을 꼭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30대 이상부터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를 이 도표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거를 가지고서는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야 30대부터 떨어지더라. 그러면 아까 이제 0에서 3개 말고 4개부터 10개 이상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전달할 때 그래? 그럼 요즘에 면역력 떨어질 때 증상들이 어떤 증상들이 있어? 라고 물어보겠죠. 물어봤을 때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요즘 면역력 떨어지셔가지고 요즘 나타나는 증상이 뭐가 있으세요? 배 아프고 설사하시는 거 있으세요? 아까 뭐가 있으셨죠? 염증이 많으세요. 예. 그리고 사장님은 면역력이 좀 떨어진 것 같다 느낀 게 어떤 증상 때문에 그러세요? 피곤함. 네. 그럼 피곤함. 요즘에 많이 피곤하니까 그러면 우리 요즘에 생활이 어떤지 한번 해볼까? 혹시 먹는 거 아침 식사할 때나 점심 식사할 때 저녁 먹을 때 좀 이렇게 제철 음식으로 잘 챙겨 먹는 편이야? 아니면 좀 급하고 막 그러니까 좀 그냥 간단한 음식으로 먹는 편이야? 라고 물어보는 거. 또 하나는 혹시나 5분이라도 스트레칭을 하고 있어? 아니면 뭐 걷는 거. 근데 아까 한두 시간 막 산을 뛰신다는 분도 있어요. 예. 아까 한두 시간 산에 제가 보기에 한두 시간 산에 떠서 피곤한 거 아니에요? 너무 과하게 떠서? 예. 그런 것처럼 생활 습관에 내가 지금 먹고 있는 것들이 내 몸 안에 정말 건강한 음식을 먹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내 연령에 맞는 유산소 운동과 그리고 근육 운동을 잘 하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을 해주셔야 되는 게 근육에서요 마이오카인이라는 면역세포를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세포가 이번에 발견이 됐답니다. 그러면 내가 근육이 많은 사람은 면역이 강하다는 거를 입증할 수가 있어요. 마이오카인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근육이 적은 사람들보다 많은 사람이 더 면역이 좋다더라. 그래서 더 건강하더라. 라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되고 아까 식습관 이야기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우리 장 안에는 몇 프로가 지금 면역세포가 분포하고 있대요? 네, 70에서 80. 이 숫자는 좀 외워도 될 것 같아요. 네, 70에서 80 정도의 면역세포가 이 장 안에 있대요. 100% 중에. 그렇다면 제일 사실은 중요한 게 어디일까요? 왜 장일까 생각해 봤더니 안 먹으면 사람은 죽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물을 먹든 밥을 먹든 뭘 먹든 먹어서 몸을 움직이는데 이 먹어서 움직여서 에너지를 만드는 이 장이 건강하지가 않다면 당연히 몸에 건강도 문제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장의 면역세포가 이렇게 많이 있고 유산균 제품 강의 들으셨을 때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장 속에는 행복 호르몬이 뇌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거의 장에서 뇌로 연결을 해준대요. 그래서 내장축이라 그래서 이 장과 뇌가 연결되어 있어서 행복 호르몬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몸이 건강한 사람이 행복해요? 아니면 아픈 사람이 행복해요? 네, 건강한 사람이 행복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언어를 만드시는 게 오늘 저희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운동하는 거, 식습관 한번 점검 같이 해주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건강하려면 어떻게 변화시키면 좋을까? 그리고 어떤 운동을 할 수 있을까? 막 50대, 60대인 분들에게 40분 정도의 아주 강도 높은 근력 운동을 해라라고 이야기하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요즘은 정보들이 너무 좋은 게 20대에 맞는 근력 운동, 40대에 맞는 근력 운동들이 또 나와 있어요. 그런 영상들. 그래서 그런 영상들도 같이 공유해서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다음에는 면역력을 지키는 거 우리 먹는 거라든지 운동 말고도 또 직접적으로 우리의 면역 체계를 활성화시키는 건강기능식품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대. 우리 몸에서 병원체가 들어와가지고 우리 몸을 싸우고 있을 때 맨 처음에 어떤 세포가 나오죠? 우리 몸에서. 여러분들은 사업자이십니다. 어떤 세포가 나와서 싸워주세요? NK세 세포가 나와서 자연사례 세포여서 어떠한 즉각적으로 무언가 저희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는 즉각적으로 NK세이 나와서 얘네들을 나쁜 병균이면 죽이고 좋은 뭐 병균이면 몸으로 흡수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 들어온 병체가 나쁜 병체예요. 그러면 사이토카인이 우리 몸 안에 신호를 해줍니다. 이거 지금 큰일 났어. 문제가 터질 것 같아. 이런 바이러스가 들어왔거든.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 라고 해서 또 후천성 또 면역세포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가 자연사례 세포에서 NK세례 세포에서 끝나버리면 상관이 없지만 그 이상으로 또 만약에 면역력이 약해 있다면 뒤에까지도 후방 면역체계까지 나와야 되니까 준비까지 할 수 있는 사이토카인이 또 엄청나게 잘 준비가 되어 있어야 전달을 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면역세포를 직접적으로 활성화해서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만약에 면역세포가 좋은 세포들이 막 있었는데 비실비실해요. 그래서 다 죽어. 오히려 암세포나 나쁜 세포에 잡혀먹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면역세포가 활성화되고 건강한 세포로 될 수 있는 직접적으로 면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이 중요하더라 라는 것들을 정보를 알고 계시고 이거 표를 혹시 해석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실까요? 네네네. 그러면 이 표를 어떻게 해석하셨죠? 네. 네네네. 오, 박수. 해모임 두 개 정립. 근데 차에 있어요. 네. 차에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여러분들도 이 내용 다 아시죠, 사실. 다 아시죠. 그럼 우리 저희 사장님 한번 해석 한번 해보실래요? 네. 네. 네네. 이 지도를 만약에 내가 이미지를 하나 가지고 해모임 설명하는데 이걸 가지고서는 내가 오늘 사람을 만났어. 그러면은 어떻게 설명을? 까지 다 했어요. 다 하고, 예. 네. 아무것도 몰라요. 계속 하세요. 예. 네. 잘하셨어요. 박수. 사실 이 표를 한 장 들고 저희가 소비자를 만나지는 않죠. 근데 제가 왜 그랬냐면요. 이 표 하나 보더라도 저희는 뭐가 떠올라야 돼요? 저희는 이 지도만 봐도 해모임이 떠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도 이 표를 예시를 들었던 건 아군과 적군 이야기를 한 거죠. 빨간색은 적군이죠. 저희 몸에 적군이 들어왔을 때 이 아군들이 저렇게 많이 있어요. 그럼 저 적군 다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그럴 정도로 이 건강기능식품에서
이런 것들을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도 있대라고 하면 사람들이요. 1번 제철 음식을 건강하게 먹어야 돼. 그리고 두 번째 운동을 해야 돼. 세 번째 건강기능식품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대. 네가 지금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1, 2, 3번 중에 어떤 거야? 라고 물었을 때 제일 쉬운 게 뭐예요? 저는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운동도 내가 몸을 움직여야 되고 제철 음식도 좋은 식재료를 해서 요리를 해야 되는데 아, 배달 음식도 사실은 있지만 하지만 세 번째는 건강기능식품만 먹으면 이게 도움이 된대요. 그러면 나 같으면 야 3번 괜찮네. 아 그러면은 애터미에서 괜찮은 건강기능식품이 면역에 도움이 정말 되는 제품이 있는데 한번 들어볼래? 라고 질문을 던지는 게 저희 사업자입니다. 원치도 않은 정보를 저희가 막 준다? 그러면 소비자는 좋아할까요? 아니요. 관심이 없을 거예요. 아, 얘 또 나 만나니까 애터미 제품 얘기하네. 그래서 꼭 대답을, 그래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의상. 예의상. 네. 이런 제품 있다는데 한번 들어볼래? 그럼 yes 했어요. 그럼 no, 만약에 no 했다. 아니 괜찮아. 난 건강기능식품 안 먹고 운동하지 뭐. 그래. 운동 열심히 해. 그런데 만약에 네가 건강기능식품에 도움을 요한다고 하면 내가 언제든지 알려줄게. 그런데 또 생각해봐. 체크리스트에 4개에서 10개야. 너 위험할 수 있는데 아주 쉬운 건 제품으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어. 병원 가기 전에 나한테 얘기를 해. 라고 이야기를 꼭 연결을 짓고 그 다음 예스를 했어요. 그럼 그때부터는 신났죠 이제. 그렇죠? 애터미 얘기, 이제 제품 얘기 할 수 있으니까 예스를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된다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이제 해모힘이 나왔는데 해모힘은 애터미에서 해모힘은 지금 이게 어떻게 만들어져서 지금 어떻게 막 해서 이 막 스토리를 처음부터 막 이야기를 해서 스토리텔링을 좋아하는 분도 있지만 딱딱딱 정보를 줘서 그게 얼마에서 몇 달분을 먹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좋아하는 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각각의 사장님들이 좀 중요시하는 부분들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는 있지만 꼭 전달해야 되는 내용만 가지고 왔습니다. 기능성 원료로 해모임을 당기 혼합 추출물 인체 적용을 시험에 한 결과래요. 그래서 NK셀, 아까 내가 얘기했던 그 NK셀의 활성도, 그 다음에 사이토카인의 생성 개선, 면역세포의 활성을 그 백혈구가 5천 미만의 사람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약간 면역력이 적은, 그러니까 뭐 어디가 많이 아픈 사람이 아니라 좀 적은 사람들한테 실험을 했더니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올랐더래.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애터미의 해모임은 면역 증강 제품일까요? 아니면 면역 정상 제품일까요? 정상 기능을 하는 제품일까요? 네. 이 부분을 꼭 강조는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면역력 저희 제품 해모임에도 보면은 해모 기능성을 높인다가 아니라 정상 기능을 한다라고 써 있어요. 해모임은 드시면 면역력이 낮은 사람은 높여주고 높은 사람은 낮춰주고 이 말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예, 네. 저희는 뭐 의사도 아니고 해모임 개발자도 아니잖아요. 먹어보고 체험 사례나 들은 정보로 있어서 정보를 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면역력을 먹으면 우리 사람 몸에 어느 정도의 수치가 되면 면역이 정상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해모임을 먹으면 면역이 정상 기능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준대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꼭 집중을 하셔야 되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나는 자가 면역 질환이 있어서 면역력이 너무 높아 그래서 먹지 못해 라고 하시는 분한테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나는 어떤 병이 있어서 못 먹을 것 같아 라고 하는 분한테도 좀 고민은 해보겠지만 한번 권할 때도 이런 정상 기능을 조절하기 때문에 권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해모임의 원료는 다 알고 계시죠? 뭐죠? 네, 당기청구 백작약에서 공통된 기능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공통된 기능이에요. 이 세 가지의 재료가
공통 기능이 있어요. 해모임. 네. 조혈 그리고 이렇게 피가 막 도는 거. 네. 이 세 가지 모두가 혈액순환에 탁월한 원료예요. 그리고 당기 같은 경우에는 혈액순환도 탁월하지만 조혈, 아까 얘기했던 피를 생성하는 조혈 기능이 들어가고 항산화 기능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천근 같은 경우에는 혈액순환 플러스 몸에 릴렉스 되는 거, 가끔 한글이 생각이 안 나지? 네, 몸을 이렇게 이완시켜주는 그런 기능이 있고, 그 다음 백작약 같은 경우에는 항염작용이 들어가요. 그래서 염증을 제거하는 데 탁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당귀와 천공이 둘이 만나면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게 인지 효과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또 논문 사례도 발표되어 있어요. 근데 이 세 가지를 푹푹 끓여가지고 만든 것이 아니라 식물질로 만들어서 면역 기능에 좋게끔, 그리고 조혈 작용이 돼서 우리 몸의 혈액순환을 도와서 우리 몸 안에 나쁜 세균들이 고여있지 않고 계속적으로 돌아가면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해모임의 원료이고요. 그래서 혈액순환이 잘 되고 피가 잘 돈다. 그러면 염증이 몸에 있을리야 있을 수가 없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피로도도 개선이 된다는 게 입증이 됐다고 합니다. 또 하나의 이슈는 이번에 나왔죠. 세계 반도핑 기구가 금지하는 200여 개의 물질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 제품, 이 약물 성분이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것을 세계적으로 안티 도핑 테스트 기준에 합당하다고 인증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에 선수들이 사실은 건강기능식품이나 뭐 어떤 약을 먹을 때, 몸이 아파서 먹을 때도 굉장히 조심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아들이 축구선수잖아요. 저 이제 이거 안심하고 전달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 게, 성장기 아이들은 사실 저희 한약 같은 것도 몸보신으로 먹일 때 녹용 이런 것도 안 먹이거든요. 그런 부분, 그러니까 몸에 좋다고 해서 무조건 먹이지 않는 게, 축구 어머님, 그러니까 운동하는 어머님들이 진짜 까다롭게 하시는데, 이거 딱 보여드리는 순간 그러니까 안심하시고 드시는 경우가 있어서 이 부분은 운동하는 선수들한테도 적극적으로 권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요거는요, 지금까지는 이제 해모임에 대해서 본사에서 준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소비자들한테 전달할 때 어떻게 할까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그러면 이 제품을 먹고 우리는 그럼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를 스스로 한번 이제 찾는 시간이에요. 저는 이제 저희 가족들 이야기인데, 이제 저희 막내 동생이 아이가 안 생겨가지고 많이 고생을 했어요. 정말 여러 차례 한 6번에서 7번 정도의 그 시험관 시술을 하면서 부작용으로 엄청 많이 부었고, 그랬는데 안 되니까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너무 고생스러니까 그만해라, 그냥 애터미에서 해모임이 혈액순환에도 좋고 그렇다고 하니까 너 한번 먹어보면서 몸 좀 잘 만들어라 라고 해서 한의원에서, 그러니까 인공하고 나서 한의원에 가면은 100만 원 정도의 또 좋은 약을 먹고 몸을 또 회복을 시켜요. 그리고 나면 두 번째 또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 차례 했으니까 돈도 돈이고 몸도 몸이고, 그래서 먹었는데, 그리고 나서 몇 개월 뒤에 사실 저의 자연 임신으로 첫째 아이를 갖고, 그 다음에 또 2년 뒤에 또 둘째 아이를 낳아서 지금 둘을 잘 키우고 있고, 이 녀석은 이제 저희 아들인데, 운동을 3학년 때 본격적으로 해보겠다 그래서 3학년 때 시작을 했는데, 안 하던 운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몸에 이제 면역 반응이 일어난 거에서 자고선 다음날 그냥 정상적인 하루 일과였었는데, 끝나고 하루 저녁에 밥 먹고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온몸에 볼, 등, 허벅지, 엉덩이에 빨갛게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좀 붉으스름하게. 근데 이게 다음날이 되잖아요. 그러면 막 옮겨가요. 다른 데로. 그래서 병원을 갔더니 면역 체계가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서 아이의 지금 상태보다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다. 그래서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처방을 해준 게 이제 유산균을 처방해 주시더라고요. 3학년이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어머니가 애터미 사업을 하고 저는 안 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 유산균을 딱 보니까 애터미의 친생 유산균보다 균주도 그렇고 화학 성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근데 그게 8만 원이었어요. 한 달에.
그래서 그거 안 사고 4개월에 52,000원, 그때 52,000원짜리 유산균을 먹고, 그리고 해모임이 또 면역이 좋다는 건 알고 있었으니까 밥을 먹고 유산균과 해모임, 밥을 간식을 먹어도 유산균과 해모임 해가지고 하루에 3번을 제가 먹었는데 3일 만에 피부가 완전히 돌아오진 않았어요. 사실은 이게 환해서 그렇지 조금 있거든요. 3일 만에 면역이 조금 잡혔고 일주일을 먹었을 때는 괜찮았어요. 그 다음부터 3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저희 아들은 해모임과 유산균은 지금은 SCI 마이크로바이옴으로 바꿨는데 바꿔서 계속 지금까지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산균 아침에 일어나자 공복시에 먹고, 그리고 해모임 식사하고 먹고, 저녁에도 자기 전에 또 해모임 먹고 따뜻한 물 먹이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모습은 이제 제가 회사에 있을 마지막 해에 제가 이렇게 말랐는지 몰랐는데 사람들이 자꾸 저와 보고 말랐다는 거여서 나는 기분이 좋았어요. 말랐다고 하니까 살이 빠지니까 그랬는데 그게 이제 너무나 아픈데 아픈지도 모르고 말라있는 상태였던 게 온몸에 통증으로 왔어요. 오른쪽. 근데 통증이 처음에는 팔만 좀 저리다가 나중에는 다리 뒤에가 당기더니 그래서 어디까지 왔냐면 앞면에 이제 근육에 이상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 이거 분명히 어디에 문제가 있다. 또는 아 이거 죽을 병이다. 막 이제 이러면서 병원을 갔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아 스트레스가 이렇게 무섭구나 싶어서 그때 이제 어머니가 이제 제대로 한번 먹어봐라 해서 이때가 이를 바로 제가 한 보름 만에 제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딱 스탑을 했어요. 그 이유가 운전을 못해요. 힘이 없어서. 그리고 결정력이 떨어져서 사고가 났었어요. 이 상황에서. 가야 되는데 가지를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하는 시간에 두 타임은 엎어져야 되는 상황이 왔고 막 이러니까 못해서 이제 그만두고 그리고서는 10개월을 정확하게 해모임을 한 번도 빠짐없이 하루에 3포에서 6포까지 먹었는데 그리고 나니까 저도 모르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게 그 일상생활이 뭐였냐면 아이들하고 나가서 식사하는 게 일상생활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나갔다 들어오면 그냥 침대에 누워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일상생활로 다시 돌아오고 그 다음에 애터미 사업 지금 진행하고 또 이렇게 해모임 전문 양성 가정까지도 해서 사실 해모임은 저한테 제2의 인생을 준 제품이기도 하고 터닝포인트가 되기도 하는 게 몸도 건강해졌지만 이 제품으로 인해서도 어머니가 그렇게 애터미 했던 이 사업이 들렸던 것이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제가 이 체험 사례를 사실은 정보보다도 굉장히 많이 지금 풀어놨죠. 네. 저희는 애터미 제품을 파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네. 그러면은 뭘 파는 사람들일까요? 네. 정보를 파는 사람들인데 정보를 그러면 어떻게 팔아야 될까요? 내가 체험한 걸 가지고선 파는 겁니다. 애터미 사업은 내가 제품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남한테 전달을 해서 수당을 받게끔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런 제품을 애용해서 체험 사례들을 많은 경험을 가지고 나서 그 경험을 푸는 것은 당연하고 그래서 애터미라는 이 핸드폰 작은 핸드폰 안에 있는 이 애터미를 활용하는 내 모습을 파는 거예요. 굉장히 쉽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제품 팔려고 하면은 어려웠는데 그래서 박한길 회장님이 계속 이야기하시는 게 제품은 누구한테나 팔아라. 네. 그럼 여러분들은 소비자한테 무엇을 팔아야 된다고요? 내가 애터미를 활용하는 모습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랑 많이 하시잖아요. 야, 해모임이 아니라 야, 애터미에서 이래도 6만 원 들어왔다? 또는 아자몰에서 요번에 저 아자몰에서 물건 샀거든요. 그 저 친환경 인증한 구스 이불 하나에 34,000 얼마였고 두 개에 7만 원 좀 되는 제품이었는데 어저께 받아서 썼어요. 근데 인터넷가가 얼마인 줄 아세요? 199,000원. 완전 득템이죠. 똑같은 거. 제가 아자몰에 올라왔을 때 네이버에 들어가서 바로 검색해보고 거기에 나온 사람들의 그 평가를 완전히 100% 믿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믿고 제품을. 근데 그렇게 해서 샀는데 와, 저희 신랑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나 사실은 네가 덮고 있는 구스입을 진짜 부러웠는데 나 사줘서 고맙다고. 제가 199,000원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40만 원짜리 이불을 산 거예요. 저 두 개 샀거든요. 원 플러스 원으로. 그러니까 우리 집 아들과 우리 집 남편은 너무 고맙다고. 20만 원짜리를 나한테 이불을 사줬다고. 그래가지고 예 네, 이렇게 예 네, 지금 해모임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까지 온 이유는 해모임에 대한 정확한 정보 그리고 나의 체험 사례. 그런데요, 제가 오늘 안내해 준 이 체험 사례 있죠? 다 누구 거예요? 여러분들 거예요. 네, 가져가셔요. 다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체험 사례를 가져가셔도 누가 그랬더라가 아니라 해모임 전문 양성 가정을 받은 사람이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했던데 이렇게 됐더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사업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면역력을 관리하는 것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 시간 투자하세요. 꼭 제품 전달하면 그러죠. 아우 이거 먹을 시간이 없어. 아침에 너무 바빠. 그러면서 넷플릭스 볼 시간은 있고 유튜브 볼 시간은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통해 아니라 네 건강을 위해서 투자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투자해서 그 투자한 비용을 소비자들한테 꼭 뽑아내는 소비가 소득이 되는 애터미 사업가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